피플인사이드, 오늘은 장동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현재 진행 상황,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그 현장 설치 작업이 한창 그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. 이번 주말까지는 저희가 대충 끝낼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주 초에는 최종 점검하고 또 현장 리허설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를 미래도 아니고 미래들이라고 하셨는데요. 어떤 의미인가요? 예, 아시는 것처럼 미래가 뭐 한 가지 모습이라기보단 굉장히 다양한 네.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도 뭐 미래는 이런 것이다라고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을 조망해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들고자 미래들로 정했습니다. 네. 네.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굉장히 다양한 전시 그리고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예, 그 주제를 보여주는 본 전시가 4개 준비되어 있고요. 또 기술과 관련된 그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특별전 네. 이게 3가지가 있고요. 또 그 디자인의 상품화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이것들이 한 또 저희가 3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네. 이 밖에도 그 다양한 그 체험 프로그램들, 또 학술 행사,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 본 전시가 지금 4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,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을지 포인트 말씀해 주시기 네. 바랍니다. 첫 번째 전시는 이제 오래된 미래들, 네. 오래된 미래. 그래서 그 인류가 과거에 꿈꿨던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이나 시도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맞이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전시고요. 두 번째 전시는 미래를 디자인하자.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미래 제품 또 미래의 집과 도시 미래의 어떤 그 건강 관리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우리의 일상 생활이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대학 및 연구소의 프로젝트 또 기업의 제품들이 같이 보여질 예정이고요. 네. 특히 또 광주시가 그 미래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도 소개하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미래를 창업하자라는 제목으로 그 많은 그 미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래 일자리로 얘기하는 그 창업 네. 어떤 그 비전과 방법들을 이제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 같고요. 마지막 그 아시아 더 퓨처에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그 서구 산업화 일변도로 그 진행되어 온 현대 디자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간 중심 또 그 자연 중심의 아시아 디자인의 미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더 즐겁게 볼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시가 어떤 추상적인 작품을 보여준다기보단 네. 그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여러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다가오겠구나 또 이렇게 나는 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좀 그 대입을 해보시면서 네. 관람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엔날레는 문화적 담론보다는 실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 작품들, 대표적인 작품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.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내 유수의 어떤 그 대기업이라든지 네. 아니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미래 자동차에 대한 컨셉들 네. 또 혹은 그 아시아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작품들을 보여주는 아시안 하모니라고 해서 500개의 등불로 이루어진 그런 아주 네. 아주 멋진 그 작품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이런 그 모습도 보여주면서 미래의 어떤 그 산업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지금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미래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화두로 떠올라서 많은 네.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. 이 다른 전시와 비교했을 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만의 특징이 있다면요?
예, 보통 그 다른 전시에서는 완성된 작품 또 하나의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희 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그 완성된 작품이나 제품뿐 아니라 그 과정이라든지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네. 또 그것이 있게 되는 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대표 작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작품으로서는 예를 들면 뭐 김치앤 칩스로 가는 저희 그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단 로스 하르드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작가의 그 스모그 프리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있고 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시안 그 하모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 본전시 외에도 특별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 헤일로라는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? 네, 방금 말씀드린 그 김치앤칩스라고 네. 그 한국과 영국의 그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입니다. 네. 한창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그룹이고요. 이분들이 하는 건데 그 250개의 거울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이렇게 모아서 광주의 상징인 그 빛, 그 태양을 네. 인공 태양을 만들어 보이는 그런 그 프로젝트입니다. 오. 광주구 시립미술관 앞에 그 잔디 광장에 설치될 네. 예정이고요.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또 신한 증도의 특별전도 마련된다고 들었는데 신한 증도에는 뭐 어떤 전시 또 어떤 내용으로 전시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. 신한 증도의 그 태평염전이라고 했고요. 네. 거기에 그 소금 박물관이 있는데 그 소금 박물관 안에 그 이인암 작가의 미디어 아트가 전시될 네. 예정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유는 이 전시 행사가 비엔날레 전시관 안에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저희가 광주 전남 지역에 좀 넓게 퍼져서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그 전시장 한 군데 들어와서 그냥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보고 전체적으로 작품뿐 아니라 그 광주 전남을 좀 이렇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. 네. 네. 아,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.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? 예,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선임된 게 작년 말이었기 때문에 네.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네. 또 이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끼려면 무엇보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는 좀 있습니까? 예, 다양한 그 참여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세리름 VR을 이용해서 어떤 그 미래 쇼핑을 체험해 본다든지 또 혹은 자동차의 내외부를 그 돌아보거나 실제로 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. 또 그 전시관 광장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실제로 탑승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. 또 초중고 학생들이나 단체 관람객들을 위해서 뭐 에코백을 만들거나 혹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어떤 집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참여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번에 디자인 비엔날레지만 왠지 여러 가지 IT 기기 또 AI 등을 활용해서 산업 방향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의 디자인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예상해 주시죠. 예. 요번 그 비엔날레에서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제품을 이쁘게, 편리하게 네.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라든지 네. 또 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기술과 잘 연결시키는 네. 그래서 어떤 그 인간 가치를 창조해내는 게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? 예,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국제 행사이고 또 전국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광주 전남 분들이 주인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보다 어떤 그 주인의식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그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장동훈 총감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